다음 소식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련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27일에 열리는데 차기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도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측근의 입을 통해서 SBS 기자가 확인을 한 내용을 보도해 드린 것이고 30일 출판기념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굴까요? 계파를 초월해서 이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 안상수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나오시라고요. 나 나와서 완전히 뜨겁게 한번 붙어보자고요. 제가 다른 후보들한테 너무 기를 죽인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예, 안상수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안상수 의원은 상당히 조촐하게 했지만 재미가 있고요. 김진태 의원은 아주 세과실을 톡톡했네요. 두 사람의 이제 캐릭터가 아주 잘 드러난 예. 그런 출마였죠.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특유의 약간 코믹한 그런 개성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물론 메시지는 그 대권 주자들 비키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좌파 정권 격파, 계파 정치 격파, 그다음에 대권 주자 격파. 다시 말해서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마라 이 메시지거든요. 왜 당의 통합을 위해서 이 얘기고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보셨습니다만 일단 세과신데. 그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상징성 이거를 극대화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어제 출마 선언을 한 건데 아직까지는 안상수, 김진태 뭐 그 중량급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초기 이제 첫날 출마 선언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을 받은 것 같고 아직까지 본 게임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태극기 집회,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저분들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제 모였는데 말이죠. 어제 3만 명의 자유한국당 당원 명부까지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별 의원 한 명이 저렇게 집회를 열게 되는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하지만 저런 모습들이 자유한국당 전체 당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피력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면은 약간의 좀 모순점들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저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김진태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는 있겠으나 결국 중요한 건 2020년 총선에서의 승리일 거고 그다음 이어지는 대권에서 정권을 다시 한번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여는 건데 예. 저렇게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외연 확장과는 오히려 다른 길을 걷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예. 안상수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 출마, 경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말이죠. 두 사람의 인식 중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대선 주자 다 참여하자. 아니다. 대선 주자들은 나오면 안 된다. 안상수 의원은 어느 쪽이고 김진태 의원은 어느 쪽인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당 통합을 위해 대권 주자들은 비켜주세요. 모두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분들 중 한 분이 당 대표가 된다면 최악의 경우 분당의 사태까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황교안이 나왔는데 김진태 어떻게 되는 거냐? 또 뭐 홍준표도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고민하지 마시고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라고요. 다 나와서 이번 전당대회 완전히 뜨겁게 한번 붙어보자고요.
예, 저 부분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상당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전 뭐 그 자유한국당의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대권을 나가실 분이 당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보고 그리고 대권에 도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과연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갖다가 내놔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의 계파 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뭐라 그럴까요? 뭐 그 대권 후보가 나오는 게 좋냐 안 나오는 게 좋냐 뭐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좀 따져야 될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입당을 계기로 해서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는 좀 가열되고 있는 것 같고 과연 차기 대선 주자급들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출마한다고 봐야겠죠 전반적으로는. 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 또 알려드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았고 제 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진로가 문제고 그 진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출마에 대해서는 질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출마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 사람들도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한 분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황교안 전 총리이십니다. 이분의 출마 가능성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점에서 특히 대단합니다. 당의 분란과 어려움과 혼란에 단초를 제공하셨던 분들이나 당에 대한 기여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저는 솔직히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확실하게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후반부에 어떤 설명을 하는데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둘 다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 당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사람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관리형 전당대회가 돼서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2020년 총선은 공세적인 총선이 돼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 차입니다. 그럼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게 한국당이 가장 유리할 텐데 과거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 회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당내 분란이 일어나면 수세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정치 공학적인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한국당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터라 이 부분을 조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박문진이면. 개인 의견인 동시에 지금 어쨌든 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 논란이 시작 자유한국당의 예. 논란이 시작된 것이 일단 황교안 총리의 등판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 아직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친박 프레임에 다시 재가동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당이 계파로 또는 인물로 구별돼가지고 분열되는 것 이거를 지금 막자 하는 취지고 황교안 총리만 사실 톡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뒤에 덧붙인 것이 아마 오세훈, 홍준표 이 두 사람을 같이 묶어서 이제 이 대선 주자가 같이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일단 뭐랄까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명분은 갖고 있거든요. 김병준 위원장 본인이 불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그 황교안 총리에 대한 반대 프레임의 그 역으로 오세훈, 홍준표 전 대표와 전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아무튼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내년 총선 여기에서의 필승 카드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아까 저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공세적으로 치를 거냐, 수세적으로 치를 것이냐, 또 미래지향적으로 치를 것이냐, 과거로 치를 것이냐 하는 대목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일단 같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론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출마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말의 무게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여지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황교안 전 총리 당사자죠. 황교안 전 총리 기자들이 언제 대표 경선 출마 선언하십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총리님이 대표 되실 경우에 그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짜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흑수저 출신이고 무슨 병력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이 전혀 아닌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집안에서 이렇게 가정 살림하면서 대학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신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그런 그 사실 왜곡들이 참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네. 대표 출마 선언 결정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후반부에 한 이야기는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 자신을 둘러싼 가짜 뉴스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다.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당히 한국당 내에서는 높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김병준 아까 비대위원장 얘기 잠깐 했는데 황교안 총리를 조기 등판시킨 사람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우 소위 친박 태극기 부대와 인적 청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오다가 황교안 전 총리를 입당시켜 놓고 그분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왠지 유체 이탈처럼 좀 느껴졌다 이런 느낌이고요. 황교안 전 총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 여론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낮은 지지율이지만 소위 그 한국당 지지층 내에서 보면 뭐 소위 대세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한 폭을 가지고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과의 이 총선 과정에서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한 명이 더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오늘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 출마하지 않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출마하지 않고 그러나 다른 대선주자급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출마 의사를 갖고 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